안녕. 오늘은 제가 셰프예요. 홍세림이 갑자기 저한테 컨텐츠를 떠넘겨가지고. 야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솔직히 떠넘겨가지고. 야야야 들어봐. 솔직히 내가 너한테 요리를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해줬어. 내가 맨날 맛있는 거 만들어줬지. 아, 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나는 소중함을 잃지 않았어. 익숙함에는 속아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세림 새끼를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거를 찍는 거가 솔직히 힘들어요. 조금 지쳤어요. 요리를 하는 건 좋아. 근데 이제 나도 누군가 해준 요리를 먹고 싶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나는 서단계예요. 서단계 뒤져봐. 왈. 홍세림 셰프가 요리하는 거를 난 열심히 봐왔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확인차 하는 컨텐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주의 새끼. 짜잔. 오늘은 주희가 저 대신에 네. 새끼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모든 건 다 레디메이드예요. 인생은 레디메이드! 마켓컬리에서 자자자! 마켓컬리의 PPL이 아닙니다! 뜯어주세요. 약간 주희랑 저랑 뇌가 동기화돼 있어가지고. 아, 누가 그걸 그 칼로 썰어? 미친 거 아니야? 뭘 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예. 아니, 구독자분들은 그래요? 짜란. 짜란. 자, 이거 보시면은 로제 파스타인데 그냥 넣고 섞으면 되는 거. 아, 무슨 소리예요? 섞는 것도 요리예요. 아, 알겠어요. 아, 양송이. 아,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시킨 거 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소세지. 베이컨. 쫄깃쫄깃한 중면. 아, 이거 춘천 국물 닭갈비 떡볶이. 근데 첫 번째 요리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여기에 있어요. 짜잔. 핫케이크 믹스. 약간의 브런치 같은 스타일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팬케이크랑? 팬케이크만 드시면 돼요. 아니야, 나 계란이랑 베이컨 그거 해주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기대를 해야 돼? 저는 팬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팬케이크를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시작하세요. 네. 저는 이 순서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쩔 수 없이 500g 기준이기 때문에 이 한 봉지를 아니 그러면 반만 할게요. 어때요? 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일절 터치 안 할게요. 아, 터치 해주세요. 일단 핫케이크 가루를 좀만 찢어줄게요. 지금 코 푸신 거예요? 네. 손은 씻었어요? 얼마 정도 넣을까? 그냥 내 맘대로.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심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했는데. 아, 나는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리고 우유를 부어줄 건데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감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적게 넣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니, 이제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계란은 하나 정도 넣어볼게요. 아, 세림이 말대로 우유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요거는요, 여러분,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집에 그 거품기가 종류별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럼 기계 같은 건 잘 안 써요. 아니, 도구. 아니, 아니에요. 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계란을 톡 터트려가지고. 저 죄송한데 말 그만하고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요.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로 섞으면은 가루가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가루를 조금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으면 돼, 조금만. 기름은 이거 옥수수 기름 쓰고 싶은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 쓰셔도 돼요. 아보카도 오일. 아, 이거? 버터 있어요? 버터 오일 있어, 버터 오일.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켜요? 에? 안 켜져요. 이거는 센 불에다가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4 정도, 5 정도로. 와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단 조금 세게 해놓고 올라오면 낮춰도 되지 않을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 진짜? 이게 5가 끝인가 봐. 9가 끝이야. 아. 와우! 뷰티풀! 해볼게요. 어떤 크기 원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이, 잠시만요! 저기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양 만들어줄 거라고요. 괜찮죠? 나 케이 저렇게 만든 사람 처음 봐. 근데 나름 잘 만들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잘 됐어, 잘 됐어. 오. 괜찮죠? 저의 그 고충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새끼 콘텐츠는 안 할까요? 팬케이크 몇 장 해드려요? 아니, 두 장만 합시다. 그래요, 감사해요. 이거 뒤집어줄 거예요. 뒤집어줄 거예요. 뒤집어요.
오! 그 뒤집어줄 거거든요? 그거 써니사이드업으로 해야 예쁜 거 아니에요? 써니사이드업이 뭐예요? 레드벨벳 노래밖에 몰라요. 아 내가 근데 숱하게 써니사이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 오! 얘야 말 좀 들으렴.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팬케이크. 아 예.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재밌어가지고. 아 그 와중에 재미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만든 요리를 터뜨렸어요. 어이구, 당신 없으면서. 두 개만 할게요. 세 개. 저렇게 팬이 불이 올려져 있는데 저거를. 와우. 야 이거 한 끼로 끝내면 안 되냐? 주위 새끼인데요? 이런데 이 새끼야? 알았다 이 새끼야. 이거 무슨 일이에요? 한강이에요? 한강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와! 팬케이크 이게. 우와 나 팬케이크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나름 괜찮아. 그럴듯하네. 네, 그럴듯하죠? 저 요리를 직접 주도해서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불쾌하고요. 기분이 썩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차려주는 게 좋았죠? 네. 이제 주희 새끼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 처음이자 진짜요? 마지막.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주희 새끼 2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양새 읽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기대하시고요. 그럼 60초 후에 만나요. 왕주희가 만든 감자전 아니거든요. 팬케이크가 무슨 진짜 전 같아요. 아니 얇아야 맛있어요. 생크림 뿌려주고 싶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 모양은 내고 싶은데. 아니, 모양 충분해. 아 충분해요? 웃음이 실실 새어나오시나요?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진짜요? 기특하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다 커가지고. 걔 기분이 안 좋지. 오 대박. 팬케이크. 네. 맛있지? 맛있어. 아 맛있어? 바삭바삭해. 그러니까 잘 구웠다니까? 괜찮네. 그치? 그러면은 이 노른자랑 베이컨이랑 같이 합쳐서 드셔보세요. 다 드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요.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죠? 맛있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맛있네요. 괜찮죠? 네. 오후 2시에 먹는 브런치. 그럼 세 가지를 같이 먹어볼게요. 약간 단짠 예. 조합으로 이렇게. 예. 그런 게 아주 대성이네요. 남이 해준 음식을 먹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을 줄 알았거든요. 누가 차려주면 진짜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물가에 애 내놓는. 우물한 개구리가 뛰쳐나와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우물이 생각보다 네. 자기한테 그 딱 맞는 아, 걸맞는 옷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늑한 곳이잖아요. 아 그럼 그게 그러면 그 개구리가 조금 더 나와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물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와도 되지만 그냥 자기 보금자리가 굳이 그 아늑하고 좋고 아, 이러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왜요? 이게 제일 쉬운 요리였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 파스타거든요. 파스타 많이 봤잖아요 하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제가 파스타 예. 진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맛있다. 맛있으세요? 다 드셔야 돼요? 아, 밥 먹을게요, 진짜. 예. 그만 튀겨. 다 드셔야 되잖아요. 점심 준비하세요. 벌써 드시게요? 아, 지금 2시여가지고. 20분은 쉬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 좀 쉬다가 오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힘을 다 채우고 왔고요. 네. 오늘 뭐 만들 거냐면요. 로제 돼지 파스타? 로제 돼지 파스타. 로제 돼지 파스타예요. 재료 소개 일단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에 들은 거는 소스만 쓸 거예요. 맞아요. 어제 로제 소스를 사려니까 로제 소스 다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고 요 베이컨을 샀는데요. 체다 햄인데요? 치즈, 소세지를 샀는데. 체다치즈가 들어가 있는 걸로 특별히 제가 골랐어요. 전슨빌. 예. 어쨌든 이거 잘라가지고 쓸 거고요. 파스타변. 그리고 여기 재료들이 보이시죠? 양파, 파프리카, 양송이. 그리고 이 소스를 쓰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케찹. 그래서 제가 돼지 파스타를 해줬던 게 나폴리탄 느낌이잖아요. 예예. 그거에 로제 버전을 해주시겠다고. 네네네. 자기가 꼭 파스타를 만들고 싶다고 파스타에 자신이 있다면서 예. 꼭 파스타를 만드시겠대요. 저 자신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재료 손질 한번 해보시죠. 그냥 길게 넣는 게 좋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그럼 왜요? 손 조심하고 손 조심. 그렇지요. 그렇게 잡고.
아, 위생을 위해서 머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썰다가 네가 먹는 게 아니니까요. 예, 예. 이것도 사실 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해줄게. 아니에요. 양파를 되게 특이하게 쓰시네요. 어떻게 썰어요 그럼? 똑똑똑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스스스스스스스 이렇게 쓰시네요. 저는 자. 후! 힘들어. 내가 칼모 편절로 편집해줄게. 다른 건 괜찮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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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방면이 많아?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쓰는 게 더 잘 써.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속사 그렇게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썰려요. 깍둑 썰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깍둑? 그냥 니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 그러면 지그재그로 할게요. 네?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맞아요. 내가 먹을 거 아닌데요 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썰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되게 생생내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요? 네. 아 생생이라뇨. 요리를 왜 좋아하세요? 재밌잖아요. 네? 뭐가요? 어디 부분이요?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먹이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거 양송이 어떻게 자르지? 어? 양송.. 어? 그거 왜 가운데부터 쓰셨을까? 아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손 조심 손 조심. 예. 아이고 아이고 다 해버렸네. 재료 끝. 소세지. 재료 끝. 소세지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면 끼워가지고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자 그다음 소시지 빨리 네. 지금 물을 끓기 전에 소시지에 빨리 면을 끼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 야 잠깐만. 천천히 끓어봐. 아 진짜. 본 거 있다 본 거 있다. 홍드림이 하는 거 봤다 저거. 어디서 본 건 많은 그녀 하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거 껴줄게요. 한 대여섯 개? 여섯 개. 이거 하나에 한 개씩 껴야죠. 그렇게 한 번에 끼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아요? 이제 저한테 요리 시키실 거예요? 설마 양송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를 줄은 몰랐어요. 이거 파프리카를 이렇게 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립심을 길러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잘 끼우고 있죠? 이제 다 끼우고 나서 키세요. 네. 짜잔! 다 꼈어요. 이제 물 끊는다. 네. 야 잠깐만. 왜? 이거를 안 끼고 해 왜? 어쩔 수 없어. 들어. 뜨거워요. 진짜. 지금 카톡이 왔네요. 카톡으로 하게 다시 어떻게 해 지금? 지금 시간. 네. 네. 1분 더 하면 돼. 이거 잘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봐. 예. 면도 조금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이요? 네. 그만 두세요. 아니 친구들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왜 쳐다봐? 10분 뒤에 킬게요. 아니죠. 이거 옆에다가 이거 같이 볶아야죠. 아니. 야채 볶아야죠. 아니에요. 이거 같이 볶아야 돼요, 야채. 아, 진짜요? 네. 뭘 10분 뒤에 켜. 뭘 10분 뒤에 켜. 왜 때려요? 주위 새끼야. 저거 야채 썰어놓은 거 볶아야 될 거 아니야, 소스에. 면만 삶으면 다야, 면만 삶으면 다야. 지금 다섯 대만. 그렇지. 올리브유. 그건 알아요. 야채를 너무 약한 불에 하면 물이 다 나와가지고. 그치. 센 불에다가 확확 볶아야 맛있죠. 네, 그래야 그 수분이 갇혀요. 힘들어요.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소금 안 넣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우, 맛있게 보이잖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야채 볶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여기다 소스 넣을 건데. 소금 후추 간은 안 해요?
아, 이게 짜요, 짜요. 소세지도 짜고. 고객님이 원하시니까 해드릴게요. 고추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근데 얼마 정도 볶아야 돼요? 얼마 정도 볶아야 돼요? 소스 넣으면 안 돼요? 네?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물 아니야?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예쁜데? 그지, 그지? 울고 있어, 지금 쟤. 내 땀이야. 식단 눈물이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왠지 조금 빨갛게 있더라.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요것만 들면 되죠. 아, 이거에 그 직접 넣으면 돼요? 그쵸, 그쵸. 아. 오. 면수 버리지 말라는 당신의 그건. 근데 면수에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면수일까요? 아, 그렇구나. 좀 필요가 없겠네요. 다행이다. 안 써도 되겠어요. 네. 이거 너무 묽으니까 케찹을 넣어볼까요? 아니,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맛있는데. 근데 좀만 더 졸여야 될 것 같네요. 어, 그거 넣자. 이거 어때? 할라피뇨. 아, 할라피뇨요? 아니, 할라피뇨 말고 이거. 페퍼런치노요? 고춧가루. 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요리는 창의력이니까요. 네. 오. 맛있어. 간 보실래요? 많이 묽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말해보란 말이야. 이상해요? 아, 야, 맛있어요. 소시지가 되게 맛있다. 힘들었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었어? 아니, 맛있었어. 장난이었어. 괜찮은데? 응, 괜찮아. 아, 쇠숟가락으로 그렇게 긁으면 안 돼요. 한번 더 졸이면 될 것 같아요. 더 졸이면은 면이 너무 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 이렇게 하던데. 감사해요. 원래 제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아니,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 아, 진짜? 응. 어. 위에다가 파슬리 한번 뿌려볼래? 아, 그럴까? 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닦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음식에 다 닿네. 어, 그래도 먹음직스러워요. 어, 엄청 맛있어 보여. 짜자잔. 짜자잔. 두 번째 요리 완성! 아, 더워. 와. 언제가 나한테 파스타를 만들어줄지. 맛있겠네요. 어, 맛있겠다. 예.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소시지를 이렇게 찍어서. 맛있겠다. 배고프셨어요? 아, 나 배고팠어. 아. 소스의 그 간은 어때요? 되게 건강한 맛이 나요. 건강한 게 안 들어있는데 건강한 맛이 난다고요? 아, 뭐 야채도 들어있고. 네. 아, 소스가 어떠세요? 소스. 간이요, 간. 잘했어요. 아니, 뭐 짜다던가. 아, 되게 건강해요. 싱거워요? 아, 아니요. 저 좀 싱겁게 먹는 편이어서. 아, 진짜요? 근데 건강하다고요? 이게 소시지가 짭짤한 소시지라서 되게 다행이에요. 아, 아니, 그거를 다 계산을 해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천재 요리사네. 네. 소세지랑 함께 드시니까 괜찮죠? 소세지랑 같이 먹으니까 딱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면의 이끼는요? 인간 없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지지야. 우와,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는 공허한 맛이 나. 했잖아. 이 작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대인들의 정말 바쁜 이 현대에 네.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그런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 무언가 비어있는 그런 공허함지 입이 가득 차있는데 공허해.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 같이 있는데도 핸드폰만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하고 뭔가 모여서 집에 왔는데 공허해.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진짜 아, 이건 작품이다. 새로운 형식의 요리다. 예.
도르도도도도도도 공허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공허함을 건강함으로 채운다. 그만하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장난치는 거야. 근데 공허함을 소세지가 좀 잡아줘. 응. 아... 정말 다행이기도. 아 진짜. 근데 다음 음식은 뭐냐면 기대하셔야 돼요. 레디메이드. 현대에 와 레디메이드 작품.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간. 예, 예, 예. 그 단계성이 있는 거예요. 레디메이드. 뒤샹의 샘. 그걸 뛰어넘는. 샘이요? 팬케이크랑 네. 그 파스타 중에 뭐가 맛있었는지. 날봐. 예? 아 네. 저는 약간 요즘 양식이 많이 아 파스타도 양식이지? 아 제가 브런치를 좀 즐겨요. 아 브런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파스타보다는 팬케이크가 좀 더 맛있지 않았나. 아... 이거 이건 작품이라서 제가 밥이 그치. 내가 이걸 평가를 내리기가.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손 자꾸 내려놓지 마세요. 네, 드셔야죠 드셔야죠. 아 지지가 먹었어가지고. Keep going, keep going. 자, 저녁이 되었어요. 마피아는 떡볶이를 들어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그냥 하면 되는. 어, 그쵸, 그쵸.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데 망할 가능성 10%. 깨끗죠? 여기 이렇게 방법이 써있어요. 어. 그대로 할 거예요. 나 배고파. 가만있어. 짜잔. 짜잔. 되게 맛있게 생겼다. 떡볶이가 있고요. 와. 아. 정말 편하게 돼 있네요. 여기 좀 참 살기 좋아. 제가 이거 세팅해드렸어요. 조심하세요. 센 불로 해가지고 센 불로 하래요? 네. 중불로 하래요. 중불로 하래요? 네. 넣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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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맛있는 새나. 약간 해동이 조금 덜 됐네. 계속 꺼내놨는데. 충분히 익혀줘야 될 듯. 익혀주는 게 관건이겠네. 씹었는데 얼음. 아 너무 자신 있어요 지금. 자신감 뿜뿜. 우리 치즈 퐁듀 같은 거 할까? 물 200ml를 담아올게요. 건드렸어요? 아, 아니요. 6분간 익혀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 팬에다가 여기 닭갈비 넣고 치즈에 부추를까? 근데 그런 팬이 집에 왜 있는 거야? 옛날 캠핑 때 우리 캠핑 전 참고로 다이어트 중인데요 못 먹어요 저 해주기만 해야 돼요. 아 역시 요리를 못해도 아 제가 할게요. 아 예 좀 이렇게 좀 뒤집어 주시면은 예, 예. 잘 있나요? 그렇죠. 물이랑 소스를 넣는데요. 네 물을 일단 넣어줄게요. 조용히 하거라. 우. 넣어주고. 이야. 떡도 넣어야 되잖아. 어, 떡 넣어야지, 떡 넣어야지. 떡도, 떡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우이짜.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요리왕. 이거 베이컨도 넣어주면 안 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넣을게요. 어, 예, 예. 좀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세요. 제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아, 드디어 새끼가 끝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세림새끼 얘가 뚝딱뚝딱 하는 거지만 전혀 뚝딱뚝딱 되질 않아요. 화내는 건 아니고 되게 화내는 것 같은데 그 콘텐츠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말자. 마세요. 아이고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역시 레디메이드가 짱. 아이고 내가 이거를 아니 강주희가 이거를 아니 사실 내가 이거를 아, 네. 대박. 강주희가 만든 네네 춘천 닭갈비 떡볶이. 오 맛있겠다 진짜. 냄새 짱이야 어, 지금. 어, 저리가. 아이고 맛있게 잘했네. 아 그니까 점점 늘어가는 실력이 보이세요? 네? 점점 늘어가는 실력이 보이세요? 네. 네? 네. 아 지금 이거 음식 하느라고 아, 대충 네, 대답하는 거죠? 정신이 좀 없어. 아 진짜요? 됐다.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잘 쓴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와우 대박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아, 썼네 썼네. 하나 둘 셋. 와 너무 좋아. 떡도 너무 잘 익었고요. 떡이랑 치즈를 이렇게. 우와 미친 거 아니야? 화려하게 감쌌다. 화려한 치즈가 날 감싸.
맛있어요? 역시 내가 한 음식. 맛있겠다. 야.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 대박. 너무 맛있다. 와. 딱이다. 잘했나요? 어, 잘했다. 와. 강지 때문에 내가 아주, 어? 호식한다. 먹어봐, 먹어봐. 지금 미세스 공허함 씨 오시거든요. 공허함 씨 오셔서 공허함이 그, 있는지 네. 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예술 작품을 이제 3단계로 설정을 했는데 현대인의 삶에서 예, 예. 공허함을 채운다면 네. 어떤 반전이 있을지 네. 치즈도 올려야 되고 와와와와 그 약간 현대 사회는 조합 협동 이런 게 아, 은근 그래서 이 모든 재료들이 하나가 합해서 위아원 위아원 뭐야? 아, 저 위아원 하시고 있는 공허함 씨와 홍세림 씨입니다. 짠 하시고 드세요. 공허함이 전혀 없어요. 재료가 예. 좀 많이 들어있었는데 예. 서로 다들 안 친했거든요. 어, 그죠? 서먹, 서먹. 어, 그런데 네. 얘는, 어, 치즈! 아! 아! 이런 느낌? 하,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어, 잘했어요? 방주에 잘했다! 끝! 수고했다! 오늘 영상 끝! 안녕! 안녕! 어,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아. 예, 예, 예. 이거 마지막 영상이에요. 제가 요리할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다음에 봐요. 일단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지금 볶음밥을 만들고 있거든요? 냄새가 참기름 냄새 장난 아니다. 우와. 와. 쩝쩝 박사님, 쩝쩝 박사님. 어디서 이런 정보를. 나의 머릿속, 나의 머릿속. 아, 진짜 맛있겠다. 와우.